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숙면을 네. 방해받는 상황과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신성 씨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FM 104.5 신성의 잠이 빛나는 밤에. 네, 지금 네, 제 네. 앞으로 사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사연이 67세 네, 어머니 사연입니다. 잠시만요, 목소리 변주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여자예요. 매일 일일 연속 극보고 딱 9시가 되면 잠드는 게 일과인데 새벽에 잠을 깨면 그렇게 잠이 안 오네. 한밤중에 홈쇼핑보다 지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이고야. 이러다 집안 말아먹을 지경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새벽에 깨서. 깨서. 그렇죠. 홈쇼핑을. 못 주무시는 거지, 그 이후에. 예. 나도 깨면은 다시 잠드는 게 힘들어요. 예.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실제 이제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보면 이 초저녁에 예, 잠을 청하고 이제 일찍 주무시거든요. 맞아요. 그때 일찍 깨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선은 주무시는 시간을 한 밤 10시 이후로 좀 미워요? 늦추는 것. 예, 수면 리듬을 조정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또 실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반복이 되면 예, 잠에 그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정밀하게 찾아볼 수 있는 수면 다운 검사. 해보시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검사도 있군요. 수면 네. 다원 검사. 여러 네. 다양한 원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화장실 가시고 싶어가지고 잠 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새벽에 네. 일어나셔서. 이것도 수면장애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야간요, 밤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인한 수면장애로 보는데요. 예. 이 야간요는 자다가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깨게 되는 현상을 말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60세의 약 70% 이상이 경험하는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습관이 아닌가 보죠. 그러면. 네.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게 아니라 깨서 소변을 화장실을 보시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건가? 다르죠.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는 거예요. 깨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고 싶어도 소변 요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깨는 거지. 그렇죠. 깨서 이제 수면을 다시 못 들거나 다시 들더라도 또 깨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보통 이제 밤에 소변을 자꾸 보러 가고 싶은 것은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방광의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방광이 민감해져요. 그러면 방광에서 이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막 요의를 느끼게 네.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요즘은 저염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약간 식사를 간간하게 하고 자기 전에 죽염이라든가 좋은 소금을 좀 녹여서 먹고 자면 이 야간요의 횟수도 줄고 또 더불어서 치아나 그 군의 염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이 날라왔습니다. 네. 네. 이번 사연은요. 72세 여성분입니다. 아까 그분인 것 같은데요? 언제 나이가 10년이 올라갔어?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코골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72세 여성입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어째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덩달아 첫까지 못 자니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우리 신성 씨가 남녀가 서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상이 변화되는 현상.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는. 지금 할머님이셨어요? 할아버님이셨어요? 할머님이죠. 할머님이죠? 그러면 네. 72세. 그 할머님은 코를 안 고실까? 그 할머님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피곤하면 코 그런데 남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입니다. 예. 이제 코골이 수면 중 이제 호흡 곤란이 상당히 흔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대로 나이가 드시면 사실 남녀 구분이 크게 없는데요. 우선 이제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근육의 힘이 다 빠져요. 기도, 목구멍을 버티는 근육의 힘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숨길이 좁아지고 좁은 공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코골이 소리가 생기고요. 심하면 숨길이 막히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뇌가 산소에서 그 잠에서 깨게 되고 수시로 깨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도 이제
수면 장애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얼른 이걸 해결하셔야지 네. 두 분 다 이제 꿀잠을 주무실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코골이 뭐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이게 특별히 요런 타입의 사람이 더 겪는다. 뭐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성보다 남성에서 훨씬 더 흔합니다. 폐경 이전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기도를 벌려주는 좋은 역할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폐경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나거든요. 아~ 그래서 남녀 비율이 똑같아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만. 살이 찌면요. 우리 목 주변이나 혀도 살이 쪄요. 그게 지방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이제 좁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한 1년에 걸쳐서 10kg 정도 뺐거든요. 네, 지금이 이제 그 정도 뺀 건데 네. 그전에는 저 항상 코골이 너무 심하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살을 빼니까 모든 뭐 무릎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비만이 굉장히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덧붙이면 사실은 얼굴이 작고 왜 그래 얼굴이 주먹만 해서 아주 이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 중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많아요. 왜 안에는 살 왜냐면 이게 통로가 좁구나. 아래턱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혀가 커지니까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적으로는 좋은 얼굴인데 기능적으로는 이제 기도가 좁아지니까 되게 재밌다. 이게 우리 그런 사실이네요. 저기 뭐야 얼굴 작은 사람들 이렇게 얄쌍한 사람들은 덧니도 많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날이 좁아가지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거랑 비슷하네요. 같은, 예. 이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길거든요. 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네요, 선생님. 길면서 이제 옆으로 좀 좁아. 길면서 옆으로 좁아지자. 그러니까 뭐 비단 뭐 비만 그러니까 좀 살집이 있으면 더 그럴 확률 높겠지만 또 생김새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게 뭐 좀 약간 그런 막힘이 있어서 코를 곤다 그러면 병원 가고 막 그래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집에서 조금 촉촉하라고 가습기 같은 걸 좀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런 거 어떤가요? 좋죠. 우리가 이제 비염이 있거나 감기가 있을 때도 가습기를 틀어서 이 온습도를 맞춰주잖아요. 네네. 이 보통 폐는 이 건조한 거 마르는 걸 싫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건조하면 기도가 더 좁아지고 그래서 코가 더 막히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습도 한 50% 그 정도로 맞춰놓고 자는 게 코나 목의 점막을 마르는 거를 방지를 해서 또 붓지 않으니까 숨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거를 하시면 좋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정신적 피로도가 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를 더 많이 골잖아요. 네. 이때 캐모마일이나 뭐 라벤더, 레몬막 이렇게 상큼한 어떤 향을 이용해서 아로마를 켜주면 정신적 이완도 잘 되고 더불어 몸도 더 잘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고 향 없다 그러면은 귤 껍질, 오렌지 껍질, 뭐 모과 이런 것도 향을 탁 맡아보면은 굉장히 상쾌해지면서 몸이 참 이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귤 껍질. 네. 평소에 귤을 좋아해가지고 막 까먹고 그냥 놔뒀거든요. 네.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좀 먹었으면 치워라. 저는 말려서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네, 향을 잘나게 하려면 그냥 말리기보다 그거를 약간 막 이렇게 뜯거나 덮어서? 아니요 뜯거나 생 것을 뜯거나 네. 썰어서 두면 훨씬 더 향이 강하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 그래서 병원 가서 조금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싶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가장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그 양압기라는 양압기. 기계를 이용한 치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기계를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가져 나오셨어요? 약간 네. 기계 이런 옆에, 거 조금 약간 예. 겁나는데. 자,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고요. 예. 가정용 의료기기고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만들어내서 이제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가습 기능도 있고 예, 본체가 있고 이렇게 마스크하고 튜브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일정한 압력의 공기가 이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 코를 통해서 특히 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혀 주변에 이제 좁아진 공간을 예,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신성님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걸요? 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착용하시는 거는 예, 콧구멍에 이걸 갖다 대고요. 네, 세척된 거죠? 네, 콧구멍에 갖다 대고 네, 제가 이제 높이를 이게 예. 모양을 조절을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네. 네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럼 잘 때 저렇게 끼고 자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콧구멍 끝에다가, 네. 콧구멍에다 이걸 맞추시고, 예, 이제 맞춰졌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얘가 자동으로 호흡을 감지해서. 이거 예.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뱉으면 되나요? 네. 예, 그냥 코로 들이시고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호흡이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예, 예 지금 이 앞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오. 예, 지금 이제 작동하는 게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제가 한번 그 비염 환자들이 겪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기계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가 이 튜브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예. 결국 요 이제 혀 뒤쪽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주무시는 거고 예, 바로 누워서 숨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거 바람 세게 조절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기계가 네. 저절로 본인의 기도의 폐쇄 정도를 보고 알아서 자동 압력을 조절. 지금 약간 좀 세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숨쉬기 좀 벅차긴 한데 네. 좀 시간 지나면 좀 맞춰지는 거죠, 제가 네, 지금은 이제 깨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네. 기도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을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주무실 때는 막힌 걸 해결해 주니까 이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용 의료 기기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이 양압기 관리 업체에 가셔서 이제 상담 후에 대여해서 대개다 이걸 이제 놓고 쓰시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때 이제 코골이 호흡 곤란이 이제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혹시 그 대여라고 하시니까 혹시 대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부담이 되니까요. 네, 2018년 이후로 이제 수면 다운 검사와 양압기 치료 모두 건강 보험이 됐고요. 예. 양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여해서 사용하는 건데 한 달에 한 18,000원 정도 비용만 이제 부담하시면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그러게요. 뭐 대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배우자분이 코골이나 뭐 이런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 거예요, 그렇죠? 꼭 이제 손잡고 가셔가지고 좀 상담 받으시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그 저기 신성 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주인 같았어요. 아니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네. 좋겠어요. 푹 자는 게 중요하니까. 코가 좀 시원해요. 예. 네. 바로 이어서 마지막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네. 신성의 잠이 빛나는 밤에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63세 여성분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63세인데요. 언제부턴가 저녁에 눕기만 하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물러도 저리고 문질러도 저리고 자다가도 저리고 자다가 깨도 저리고 주변에 하소연했더니 나 말고 내 친구들도 다 그런답니다. 제발 좀 해결책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린 것까지는 아닌데 평생 뭘 그런 게 없었는데 자다가 몇 번 지난 적이 있어요. 저도 예 경험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주물렀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설마 수면장애인가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쥐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제 네. 우리가 쥐가 난다 레크램프일 때는 이제 근육이 단단해지고 네. 좀 아프죠. 네. 아프고 맞아요. 그런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저린 거는 거, 그쵸? 예, 뭔가 이제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고 그게 이제 자기 전에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마사지를 하거나 움직이면 불편감이 줄어든다는 게 포인트고 그럴 경우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후 특히 여성에서 좀 더 흔하고요. 이게 이제 자려고 누울 때 증상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잠을 그렇구나. 방해하니까 수면 장애가 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종아리가 흔하고 허벅지 부분에도 나타나고 어떤 분은 이제 발부터 다리 전체 심하면 이제 등, 허리, 뭐 엉덩이 이런 데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불편감이 뭐 시리거나 저리거나 아까 저리다 그러셨죠. 화끈거리거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면 좀 낫다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